배구의 히딩크, 스테파노 라바리니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과 인연을 정리할 것이라는 이탈리아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라바리니 감독을 잡기 위해 재계약을 제안하며 손을 내민 상황인데요.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과 다시 손을 잡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방송 부코아츄라 TV는 도쿄올림픽 결산 콘텐츠에서 라바리니 감독이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방송은 라바리니 감독은 어려운 환경과 순조롭지 않은 과정을 극복하고 한국을 4위로 끌어올린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작별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 후면 2024 파리올림픽이다. 라바리니 감독이 다른 국가대표팀을 맡아 준비를 시작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라바리니 감독이 이탈리아 여자배구 대표팀의 차기 감독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이탈리아 현지 신문 라스탐파 역시 라바리니 감독이 자국 배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신문은 한국이 도쿄올림픽 준결승에 진출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한국팀의 선전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과 함께 큰 성과를 낸 라바리니 감독의 추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협회는 라바리니 감독에게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등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는 문제들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바리니 감독은 뚜렷한 성과를 냈는데요. 다양한 전술과 섬세한 지도로 전력을 강화했고 오랜 해외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팀 전력 분석에도 능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평등한 리더십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SNS에서 라바리니 감독과 선수들이 친근하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경기가 모두 끝난 뒤 자신의 SNS에 고마워요 캡틴, 그리고 선수들 모두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며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바리니 감독과 외국인 코칭 스태프는 자가격리 문제로 9일 입국한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